조합원의 징계나 부당 인사와 관련해서도 본부집행부에서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대치해 나가고 여러분들의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닷새 만에 이렇게 많은 조합원들 만나게 돼서 정말 정말 반갑고 큰 힘이 됩니다. 이 힘으로 단체 협상 반드시 승리하고 보복 인사 반드시 철회해내겠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를 잘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곳 인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시청자들한테 인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이별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뒤에는 약간 분노가 들었습니다. 한상덕 홍보주관이 본인한테 다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이 회사의 어떤 간부도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모 국장이 어제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집행부니까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집행부니까 그만두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를 징계하려면 징계위원회를 당당하게 열어서 야 너는 집행부니까 너는 이만큼 정직을 당하건 파면을 당하건 해임을 당해야 돼. 그럼 그와 같고 저는 법원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르는 게 이 회사의 사규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당연하다는 시 얘기하면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한 걸 하면 안 되는데 이래서 안 보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김태규 중앙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를 위해서 울지 말아주십시오. 이거 오리셔서 책상 앞에 붙여두시고 동료들한테도 말씀하셔서 출근하실 때마다 보시고 정말 공정방송 또 제작의 자율성 아나운서 배정의 민주주의와 우리 사내의 민주적 제도의 구현을 위해서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봐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천조합원 충당전로 단체협상 쟁취하죠!